127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4가지, 이제 우리죠, 욕계 마음 있잖아요. 욕계 마음을, 그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설명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가운데 첫 번째 카테고리인 해로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로운 마음은 몇 가지라 했습니까? 12가지죠. 자, 우리가 해롭다 이러면, 유익하다 해롭다 하면 항상 기본 뿌리가 들어가겠죠. 그죠? 기본 원인 뿌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도 상식적, 불교 상식으로 뭐를 갖고 나눠야 됩니까?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를 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유익한 마음은 뭐로 갖고 나눠야 될까요? 불탐부진 불치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해로운 마음 12가지도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어리석음의 뿌리 마음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을 8가지,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을 2가지,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을 다시 2가지 해서 12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지난주에 그 기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그죠? 우리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나, 그죠? 우리 그 뭡니까? 저 유익한 마음을 그죠? 나눌 때, 그죠? 8가지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8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죠?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심성을 나눌 때, 뭡니까? 지정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심성을 나눈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지정의. 이걸 갖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진선미. 그, 다른 게 뭡니까? 하나는 지적인 측면. 그렇죠? 지적인 측면.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감정의 측면. 세 번째는, 우리 뭐, 의도나, 여기서는 자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겠죠? 그죠? 인간이 뭡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한테 뭡니까? 뗄래 뗄 수 없는 따라다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분류할, 우리 정신현상을 분류할 때 항상 느낌과 인식, 그러니까 수상이 항상 따르고, 오원할 때 색수상행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수와 상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수가 뭡니까? 느낌은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정적인 측면이고, 상은 뭡니까? 인식을 보냐면 상은 지적인 측면입니다. 됐죠? 우리가 감정과 이질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 뭐 대상 말로 안 해도 되죠, 그죠? 항상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계 사는 이 세상을 분류할 때 이 그죠 감정적인 측면과 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분류 안 하면은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그죠? 지극히 그래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131쪽입니다.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하면은 8가지 하는데 기쁨 맞죠? 이거는 우리가 그죠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이 불만족과 한계하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탐욕이 일어날 때 기쁨이 함께하지요. 기쁨이 안 일어나는데 말로고 탐욕을 부립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죠. 탐욕을 일으키면 기쁨이 일어나죠. 우리는 여기에 맛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탐욕을 부리고 보잖아요. 뭐든지 뭡니까? 보면 끌어 땡기면 기쁘죠. 끌어 땡기 나중에 뭐 똥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일단 끌어 땡긴다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맞죠?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사땡견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나눕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사땡견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감정적인 측면이죠. 사땡견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눕니다. 자, 이거는 우리 그죠 그 의지적인 측면 가운데서 뭐 이거를 그죠 불교에서는 특히 우리 그걸 나눌 때는 자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익한 마음도 있잖아요. 유익한 마음도 그죠? 욕계 마음은 항상 그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기쁨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뭡니까 욕계 마음, 유익한 마음에는 뭡니까 사견 말고 반대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혜가 있냐 없냐, 자극이 있냐 없냐, 요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욕계 마음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그 해로운 마음 12가지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